소호 씨가 있어요. 어서 오라 그리운 얼굴. 산 넘고 물 건너 발 디디러 간 사람아. 댄잎만 살량해도 너 기다리는 얼굴들. 공창 열고 슬픈 눈동자를 태우는데 이 밤이 새기 전에 땅을 울리며 오라. 어서 어머님의 긴 이야기를 듣자. 소호 씨. 그게 누워있으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옛날 80년대 그 시의 시대였거든요. 80년대라는 게. 그때 그 읽었던 그 인상 깊이 남았던 시들이 생각이 나죠. 어? 이게 청자 아닙니까? 범상치 않은 청자인데, 와 이거 전문가에게 의뢰해봐야 되겠는데요? 비싸 보여요? 이게 이제 고려 청자예요. 아 이게요? 깨지지 않았으면 굉장히 이렇게 갑이 나가는 그렇죠. 그런 건데 이걸 주워서 이거 또 내가 갖다 갖다 놔뒀죠. 이렇게 놔뒀다 이렇게 놔뒀으면 흉하잖아. 네. 이게 그러신다고. 그래, 그럴 듯한 거지. 근데 뭐, 아무 값어치가 없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남도의 젖줄 섬진강. 이제 섬진강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한생이 있었지. 옛날에는 뭐, 옛날에는 이 강변이 다 자갈. 저런 뭐, 바위들, 저런 것들이 이제 다 어릴 때 나하고 놀아줬던 바위들이지. 여름밤에 여기서 잤어 또.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또 얼음이 얼었어 옛날에 여기가. 강에 얼음이 쫙 얼어. 그럼 뭐 얼음에서 놀고. 봄에는 뭐 고기 낚으면서 놀고. 여름에는 뭐 물장 고치면서 놀고. 한순간도 여기 뭐 이 강을, 이 강물에서 강물을 떠나본 적이 없지. 강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이제 뭐 강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었겠지. 네. 너무 자연스럽게 뭐 강, 섬진강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제 그게 연작이 되었죠. 섬진강에서 나고 자라면서 섬진강 시를 쓴 시인.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섬진강을 뒤로하고 이제는 전주로 향합니다. 전주에 가면 김용택 시인이 사는 진짜 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전주 러브하우스. 와 된장 뚝배기를 예상했는데요. 의외로 스테이크가 나왔다고 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완전 세련되고 모던한 인테리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색상 하나 배치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요 시인의 집에 대한 철학 때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집안이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나 나는 특히 우리 한 사람은 집안이 갤러리 같아야 된다는 거죠. 집안이 가장 예술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 집에 사는 아이들이나 이 집에 사는 사람이 그런 예술적인 어떤 감성을 몸으로 느끼고 자라잖아요. 사람들도 이런 데가 특히 그림을 그린다 그랬어요. 이런 벽에다가. 이게 이제 변없는 거죠. 여백이라는 거예요. 편안한 여백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또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심심하니까. 이거 내가 이제 상태인 거야. 예. 이게 상태야. 김수혜 문학 상패라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이게 조화로워야, 제 시집인데, 이게 조화로워야 되는 거죠. 조화롭다는 건 편하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책꽂이와 책의 조화를 좀 보세요.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볼 수가 있는데, 집안이 예술적이어야 한다는 지론 덕에 책 하나도 그냥 평범하게 놓지 않습니다. 이 거실에 책이 좀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시인인데. 그냥 거실에 책이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 거실에서 이제 어떤 구석에 책이 이렇게, 녹아져 있으니까 이 거실이 살아나죠. 그게 혹시요? 읽으시기도 하죠. 이게 그쵸, 읽은 책도 있고 안 읽은 책도 있지만 어떻게 다 읽은 책은 남다른 인테리어 감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주방에 있는 장식장인데요. 도자기 그릇 위에 놓인 안경 하나. 대부분 그릇을 수북하게 쌓아놓지만 뱅하게 비워놓으니까 이렇게 멋스럽습니다.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으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작품도 아닌데 이렇게 놓으니까 좀 그럴 때 되잖아요. 우리 안 사람이 이제 이게 접시 이거 뭔데 쓰나 몰라. 아 커피를 이렇게 커피가루 넣어놨네. 뭐 컵일 텐데 이거 별 이렇게 작품도 아니고 너무 시중에 있는 그런 접시나 대접인데
넣는 걸 굉장히 신경을 써요, 이게, 원한 사람이. 아, 이게 작은 것 같아.